기존사 선풍기 조립 영상입니다.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날개, 발판 베이스, 뒷망, 앞망, 중간 봉, 이쪽에 모다랑 중간 봉이 있습니다. 일단 중간봉 이세 구멍에 맞춰가지고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뒤에 이 커버를 이 구멍에 맞게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 모다랑 중간 파이프를 구멍에 맞게 연결해 주어서 볼트를 체결해 주면 됩니다.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. 모다랑 중간 파이프를 연결한 뒤 연결 소켓을 이 구멍에 맞게 체결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이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 볼트는 모다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는 볼트입니다. 이 고정하시면 눌러도 내려가지 않습니다. 다음 이 뒷망을 모다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쪽에 보시면 화살표 방향을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 나사를 한 번에 하나씩 다 조이는 게 아니고 살짝씩 체결한 뒤 이 위치를 잘 보고 중앙을 맞춘 뒤 하나씩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. 뒷망을 다 조립하셨으면 날개를 조립하면 되는데 날개 보시면 이 볼트를 풀러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 날개에 있는 볼트가 이 납작한 곳에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. 이렇게 중앙 맞춘 뒤 중에 맞은 확인한 뒤 볼트를 조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좀 강하게 조여놔 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날개가 흔들려서 빠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. 날개를 조립한 뒤 날개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모다 회전도 잘 되는지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. 지금 보시면 날개가 떨림없이 잘 도는 영상입니다. 이렇게 되면 날개 밸런스가 잘 맞아 앞망을 조립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앞망을 조립하시면 됩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게 상단으로 가는 곳입니다. 이 클립이 중앙에 오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 뒤 이 클립을 양쪽 망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. 이 볼트를 체결하고 나서
이쪽에 보시면 이 틈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 클립하고 망하고 틈이 안 보이게 바짝 붙여놓고 볼트를 쪼아 주셔야 됩니다. 이것으로 기전사 공업용 선풍기 스탠드형 조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